한복집 근처에서 술려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아, 한 10년 전쯤에는 하기는 해요. 시장 가고 이런 거는 하는데 즐기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팠어서. 진짜 아팠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게 브레이크라 그러나 이걸 밟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웠어요. 핸들 돌리기도 힘들었어요. 견갑골도 아팠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러고 이렇게 조금 운전하는 것도 되게 기쁨이라 그럴까? 술려 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동대문 종합시장입니다. 술려 씨에겐 이곳이 힐링 공간. 그녀가 좋아하는 원단들로 가득한 곳인데요. 시간 날 때마다 종종 들러서 새로 나온 원단과 각종 재료들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놓고 팔아요. 원단을 팔아. 오셔서 이렇게 뜨개질 하시는 분들. 네. 안녕하세요. 화면보다 훨씬 짱 이뻐요. 68. 오, 짱. 68. 예뻐, 예뻐. 내일 모레면 70. 아, 멋지십니다. 건강하세요. 네. 정신 건강하시고 치매 안 오시겠다. 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나는 진짜 왜 바느질 할 때만 머무르고 나머지는 이렇게 운동도 할 겸 해서 이렇게 한복하고 연관된 게 혹시 있을까? 액세서리 만드는 부속이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예쁜 거 많네. 한참을 돌아다니다 계단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올라가는 술려 씨. 과거 관절 통증으로 힘들었지만 이젠 계단도 거뜬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운동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 즐기려고. 우리가 다리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전신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최대한 건강할 때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죠. 그거 아세요? 계단 2, 3층만 올라가도 정말 평지에서 만보 걷는 효과가 있답니다. 마음에 쏙 드는 원단과 재료들을 구매했습니다.